아살람 알레이쿰 와라마툴라이 와바라카투. 여러분, 오늘은 제가 이태원에서 가장 핫한 거리인 경리단길에 와 있는데요. 네, 드디어 경리단길에도 할랄 음식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은 특별히 한국인 무슬림 친구 두 명을 데리고 같이 한번 먹어보려 하거든요. 제가 보고 냉정하게 맛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아살람 알레이쿰. 자, 오늘은 한국인 무슬림 친구들을 두 명을 모셨습니다. 와. 진짜 보기 힘든 조합 아닙니까? 네, 그쵸. 한국의 무슬림 3명이서 할랄 음식 먹는 콘텐츠. 이거 진짜 어디서 보기 힘든. 아, 이거는 아직까지 제가 본 적 없어요. 처음 보는 플랫폼이에요.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좀 해줄 수 있나요? 한국인 무슬림 자그다라고 하고, 저는 입교한 지 5년 정도 되었습니다. 선배님. 안녕하세요, 박수환이고요. 네. 아랍 이름은 자우하레입니다. 입교는 태어날 때부터 무슬림이었고. 제일 오래됐네. 네, 제일 입교한 지 27년 됐어요. 와. 와. 네. 대선배님. 아나운서. 아니, 이게 할랄이에요? 이거 할랄입니다. 한국 음식인데 그냥? 한국 음식과 할랄 고기라는 조합이 그런 조합 아니시죠? 그냥 이거 누가 봐도 한국 음식인데 그냥 이런 식당이 생겨서 다행이네요. 저도 한식이 그리운데 고기가 다 하나입니다 보니까 진짜 쉽지 않아요. 네, 정말 인스턴트도 찾기 힘들고. 맞아. 자, 그러면은 먹어볼까요?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네, 먹겠습니다. 됐습니다. 일단 순서가 원래 잡채가 밥을 먹기 전에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앞에 있는 것부터 먹어야지. 아, 그러나? 무슬림. 너 더 잘하는데? 나는 치킨부터. 저도 치킨부터. 한국인은 치킨이죠. 그냥 시중에서 파는 프라이드랑 좀 느낌 달라. 더 부드러운 느낌. 담백한 느낌. 닭강정이랑도 비슷한 것 같아. 저 치킨 완전 많이 넣었어요. 치킨 너무 좋아해요. 심지어 순살이에요. 귀찮은 뼈 발라먹는 수고를 들을 수 있어요. 맞아. 일단 치킨은 맛있다. 이번엔 불고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한 진짜 맛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있는 한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게 불고기인가? 그렇게 맛있다? 마셔봐, 마셔봐. 너 아까 완전 냉정하게 했다. 냉정하게 진짜 맛 없으면 맛없다고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되게 잘하는 한식당에서 먹는 것 같은데? 네, 아까부터 먹고 싶었던 잡채의 맛을 결정짓는 거는 참치의 특별한 매운 참기름의 특별한 근데 잡채 오랜만이야. 괜찮다. 떡볶이. 떡볶이는 떡볶이는 그냥 떡볶이야. 응, 그냥 떡볶이. 저는 마음 놓고 먹으실 때 행복해요. 떡볶이 매일 먹고 싶은데. 둘은 입교를 했잖아요. 입교를 하고 하기 전이랑 후랑 입맛이 바뀐 게 있어요? 나 엄청 바뀐 게 뭐냐면은 난 돼지고기를 진짜 좋아했단 말이야. 삼겹살 없으면 진짜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진짜 딱 끊으니까 기름진 걸 잘 안 먹게 돼. 이거 술 얘기해도 되나요? 매일 그 전에는 술을 좀 많이 마셔가지고 친구들이 되게 저를 감당하기 힘들어했어요. 술에보다 다른 네. 입교하고 나서는 이게 꾸단 알라의 말씀으로 탄탄한 길을 걷고 있는 느낌이다 보니까 술 없어도 이렇게 행복하게 분위기 업하면서 지낼 수 있는 그래서 술을 끊게 됐다. 건강에 좋은. 오! 뭐가 또 나온 것 같은데? 파전 이건 내가 좋아하는 딱 막걸리 한 잔. 코리안 피자?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이거 어떻게 먹지 이거? 이거는 잘라야 되는데. 가위가 아니야, 자르는 게 아니고 원래는 오늘 또 요리하는 남자예요. 찢어야 돼요. 음식에 칼 대는 거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음식에 칼 대면 안 돼요. 오, 맛있겠다. 해물 좋아해요. 근데 입교하면 자연스럽게 해물 좋아하게 되죠. 좋아. 마음 놓고 먹어야지. 괜찮네. 맛있어. 욕심부려. 떡볶이는 어떡해. 아, 떡볶이 인기가 없네. 떡볶이. 내가 많이 먹어줘야겠다. 일산 산다. 저는 일산이요. 한라는 거의 서울로 나와야 되죠. 근데 버스 있어서 편해요. 나 두 시간 걸릴 텐데. 그래서 하루에 한 끼 먹어요. 입교 혼자 한 거예요? 저는 친구 했어요. 파키스탄 사람이었는데. 그러면 가족들한테 입교한다 그랬을 때 반대하시나? 말을 맙시다. 슬퍼지려고 해요. 아, 그래요? 저 말... 없는 걸로? 갑자기 소변해지네. 결혼하면은 애들은 다 무슬림으로 안정된 느낌 받은 만큼 저희 애들도 그렇게 저랑 남편이나 결혼했어요 지금? 안 했어. 그게 목표라고? 남편 뭘 듣는 거야? 남편 친구 하나는 햄이거든요. 할랄 햄이요? 강이랑 홍로 맨. 아, 진짜? 무슬림이 맛 나요. 세상에 참 좋은 게 많이 생겼네. 네. 이러다가 할랄 돼지도 나오는 거 아니야? 할랄 돼지? 할랄 술도 나오겠다. 이거 진짜 궁금하네. 난 이 맛이 난 익숙해. 카타르랑 막 이런 데 갔을 때 거기서 나오는 햄이 약간 이런 맛이야. 담백하게 맛있는데? 햄이 담백하게. 소중 한국인으로서 이 국물의 맛을 한번. 국물 한번 먹어요. 진하네. 찐이다, 찐. 맛있는데? 맛있다. 이거는 뭐죠? 참치인가요, 이거는? 이것도
나는 매운 맛에 훨씬 많은 게 국물은 이게 좀 더 익숙하고 건더기는 이게 더 익숙한 국물이 있네. 맛있다. 이게 참치가 저는 이거보다 더 맛있어요. 아 그래요? 난 둘 다 괜찮아. 근데 이거 이렇게 햄이 이렇게 잘 나오면 부대찌개 파 만들어서 팔아도 진짜 되겠다. 그러네. 저 한랄 부대찌개. 부대찌개랑 한랄은 완전히 거의 상당히 돼지를 그냥 종류별로 그냥 때려놓으니까. 어 너무 맛있다. 어떤 반찬 또 괜찮아. 나쁘지 않아. 아 멸치를 제일 좋아해. 아 계란말이. 아 계란말이. 만약에 내 친구가 무슬림인데 제일 추천하는 음식이 뭐예요? 아 나는 한국에 처음 온 무슬림 관광객이다. 그러면 나는 일단은 이거 진짜 추천해줬다. 이거 왜냐면 되게 한국적이야. 치킨도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치킨이요. 왜냐면 이게 한국의 특유의 맛이 있어요. 치킨 해외 나가면 아니던데. 근데 이게 정말 맛있는데 무슬림 친구들은 이게 또 하람이다 보니까 못 먹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국식으로 맛을 내면서 할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많이 먹었어요. 아무래도. 네. 잡채. 이 우리 비슷한 게 있어요. 이렇게 슈에리아라 그래서 수단에 이렇게 비슷한 잡채 이런 거 비슷한 게 있는데 그건 되게 달아. 그건 약간 디저트인데 그리고 보기에도 되게 푸짐해 보인다 그러나? 비주얼적으로는 일단 잡채가 완성형이긴 해. 네, 그래서 이곳의 장점으로는 첫 번째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 자연 조미료 사용, 그리고 이태원에서 가까운 위치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맛있게 또 먹어봤고 알함두릴라. 알함두릴라. 친구들 이렇게 와가지고 한국 무슬림 친구가 와가지고 너무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너무 뿌듯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할랄 식당이 이 핫한 플레이스엔 경리단길에 생겼다는 거 만족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Thank you for watching my video. May Allah always bless you and keep you safe. 알함두릴라 와살라마 여러분 안녕. 안녕. 자, 여기 만약에 친구들한테 추천해줄만 합니까 여기? 객관적으로 난 추천해줄만 하지. 지금 바로 말할 거예요. 촬영 끝나고 여기. 네. 맛있다고. 좋습니다. 자 그럼 끝.